로그인 화면에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었구나. 아. 로그인 설정이 안 돼 있어. 로그인 안 돼 있어. 아무튼 들어갔다. 여기서 다시 세 번째 스니핑 투까지 아까 웹 그, 클리퍼도 꼭 있어야 돼요? 이게 클리퍼가 뭐냐면요, 저거예요. 스크랩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신문을 보시다가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 웹상에서 뭐 블로그나 뭐든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 클리퍼로 저 실행을 하면 에버노트에 그게 다 긁어서 들어와서 저장이 돼요. 네. 그러면 크롬에서 볼 때, 크롬 상에서 볼 때, 익스플로러에서 보고 있을 때는 안 되죠. 안 되고 크롬에서만 저기 되는 거니까. 실행되는 크롬 저기니까요. 그럼 익스플로러에서 에버노트.com도 안 돼요? 익스플로러에서 아니요, 그 접속은 되는데요. 접속은 돼요. 네, 이 클리퍼는 아닌가요? 클리퍼나 이런 기능들은 지금 크롬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의 웰컴 페이지 있어요? 네, 이제 거기 로그인 하셔야죠. 에버노트 로그인이 안 돼있어. 회원가입은 하셨어요? 네. 에버노트 안 하셨어요. 처음이니까 회원가입을 안 하셨겠네요. 회원가입을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그 위에 보면 회원가입이라고 되어있는 거 없으신가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다운로드 깔라고 했잖아요. 여기 맨 위에 것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런 기사 같은 걸 보시다 보면은 이거를 스크랩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려면 이렇게 긁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클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네. 이걸 딱 누르면 지금 현재 있는 페이지를 이거를 스크랩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페이지를. 그리고 나서 태그하고 댓글하고 딱 놓으시고 기사 저장을 딱 누르시면 이런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제 에버노트에 지금 저장되고 있거든요.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안 나타날까요? 업그레이드. 아니 업그레이드 하면 여기 보면은 위에 나왔죠. 네.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되죠. 그리고 에버노트가 좋은 점이 이런 내용을 다 가져오면은 내가 검색하면 또 검색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하고 그리고 여기 보는 게 미리 이렇게 보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구조가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죠. 내용하고. 그리고 아까 보면은,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많이 안 쓰는데 혹시 아세요? 광고 없애요. 아, 광고 없애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해주시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에버노트에 가면은 F5를 눌러서 다시 보시면 또 하나가 더 왔죠? 이렇게. 요거하고 아까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네, 좀 다른 게 달라지죠. 요거는 이제는 뭐 광고나 이런 내용이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요 두 번째는 위에 요 광고 요 페이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이 같이 딸려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버튼이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요거 버튼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은 스크랩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그 조명처럼 생긴 거는 스탠드? 생긴 거는 그 광고 페이지나 부수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싹 지워지고 순수하게 요 기사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클리어리야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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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리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클리어리를 하시면 그냥 그 기사를 보는 것도 조금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광고 같은 거 이런 걸 없애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클립을 만들었기 때문에 클립보드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클립보드가 오른쪽에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클립보드에서도 기사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어떻게 해요? 클립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클립 아니요 그 옆에 클립보드 자, 그러면 이거 거기서 뭐냐? 다시 하나 다른 거나 해볼게요. 한성민 이거 할까? 아이폰 해서 다시 이거 누르시면 한성 누르셨어요? 한성 누르셨나? 궁금하세요? 한성 누르셨나?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클릭을 해서 다시 요거 누르시면 이제 이 페이지를 기다리면서 이제 로딩을 하죠. 그 전에 좀 천천히 쉬어요. 얘 광고주는 많고 여러가지 내용이 많아서 좀 뭐가 많아서 안 되네요. 다른 걸로 할까요? 광고를 스크랩하여 요거. 조금 없을 것 같다. 됐네요. 그래서 다시 이거 누르시면 되죠. 거기서 저장하는 데에서 네. 여기 보면 한번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한 것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저장할 수 있고 뭐 UR만 저장할 수 있고 저장이 그럼 기사나 저장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선택 항목을 이제 제가 선택을 안 해놔가지고 선택 항목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요거다 완전히 이렇게 했다 긁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기사 항목이면 기사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전체 하면 전체 아니면 UI만 굳이 이 내용을 안 가져가고 요거만 따면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따서 저장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근데 저게 저기 뭐야 뭐가 저기 하냐면 에버노트도 용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얼마까지 돼 있어요? 그거는 회원가 입하실 때 나올 겁니다. 아 그래? 예 그래서 에버노트 빨리 깔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무조건 저장하시기보다는 기사 같은 경우는 주소만 해놓으셔도 좋고요. 필요에 의하시다 그러면 그냥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해놓으셔도 근데 용량이 그렇게 조금은 아닙니다. 쓸만합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클리퍼에서 어떻게 나와? 예, 그거를 일단 내번 녹음이 되셔야죠. 네, 네, 파일 아직 안 했어요? 아이디, 아이디는 뒤에 걸 넣기까지 하지 마시고요. 아이디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메일인가 웨이브가 있는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디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제 패스워드. 그리고 핸드폰에 에버노드 다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여기네? 네. 그리고 에버노트는 컴퓨터에 쓰는 것보다 회원가입 안 하신 거예요?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엑스포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없으면 여기다 깔으려면 앱스토어 가서 깔아야 돼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에버노트하고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게 에버노트. 네. 그래서 여기 그래 에버노트 있구나. 이거 설치되어 있네? 나 설치한 적이 없는데? 에버노트 그리고 그러면 스케치하고 스케치요? 스케치인가? 네, 요거 스케치하고 같이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또 뭐 깔아? 그리고 요것도 요걸 많이 쓰진 않는데 네. 우선 요거 에버노트하고 스케치하고 두 개는 깔려 있으셔야지 핸드폰으로 사용하시기 좀 편하세요. 스케치도 굳이 안 쓰셔도 되더라고요. 그래, 무슨 뭐 장난하지 않는 이상에는 별로 쓸 일 없더라고요. 네. 그냥 장난. 네, 그러면 에버노트만 깔아주세요. 우리 딸은 좋아하더구나. 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모든 노트. 네, 화면 그거를 보여주세요. 네. 어? 네? 지금 제가 에버노트 전단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좀 회원 가입은. 그래서 이제 에버노트를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근데 에버노트 클릭하면 저 화면이 나온다고? 네. 클릭하면 아니요, 새 노트를 지금 열든지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제 새 노트 하나 하시든지 해야죠. 그게 이제 여기서 그럼 새 노트? 네, 네, 모든 모든 노트 누르시면 제 페이지처럼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저기 뭐 사하신 대로 내가 저장해 놓은 게 나온다고.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움입니다. 네. 이제 어디 가서 미팅하시고 그러실 때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거기다 새 노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글을 쓰시고 미팅. 선생님 저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컴퓨터에 이제 와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앱에다 쓰시면 여기서 쓰시면 스마트폰 노트북하고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일단 노트 기능이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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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하는 기능이 복잡해서 그렇지 노트 기능인데.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네, 그냥 여기서 네. 하시면. 바로 네, 바로. 근데 이것도 보니까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걸 가지고 적용하느냐, 적응하고 이제 좀 습관화 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네. 습관화가 중요해요. 익숙해져야지. 기능이, 그 에버트 기능이 상당히 좋은 되게 게, 좋아졌어요. 네,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업데이트가 됐죠. 저절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고요. 네, 뭐 네. 아까처럼 웹상에 저장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예, 예. 있는 게 아니라 예, 똑같이 예, 공유되니까. 네, 예, 좋은 점이 이제 여기다 저장하면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아, 네, 동기화가 되고 또 그리고 노트북이 있는데 저기가 통신이 연결 안 될 때 아니면 뭐 통신이 불안할 때 그냥 워드처럼 써도 네. 또 간다는 추후에 거. 이제 네.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저 클라우드 개념이죠. 개념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것도 네. 여기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거 스크랩 해놓고요. 그런 것들 이메일 보낼 수도 있고 사진관한테 네, 뭐,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보낼 수 있고 네,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안 쉬운 게 블로그에 안 들어가니까 네,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것만 되면 진짜로 아니 근데 여기서 페이스북으로 볼 때 아 저기서 이렇게 공유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 모든 페이지 나오시죠 노트.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손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로 들어오고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나오시죠. 근데 여기서 새 노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녹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첨부 파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저 오디오가 넣으면 많이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디오 네. 이게 오디오 기능이 그 에버노트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미팅 자료를 굳이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네. 여기다가 딱 저장을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포스팅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 텍스트 쓰고 사진 찍어서 첨부하고 이런 거 이런 면에서는 좀 좋고 그리고 또 근데 단점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저장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 자동으로 저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장 버튼을 안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꼭 인정을 하셔야 돼요. 꼭 저장 절차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새 노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새 노트가 하나 생깁니다. 새 노트.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쓰시고, 제목 쓰시고, 그리고 이제 노트 내용을 이렇게 쓰시겠죠. 이제 뭐 네. 미팅을 한다. 지금 스프링 노트, 저거 에버 노트니까 에버 노트 하시고 일단 이제 에버 노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여기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이 앞에는 노트 있잖아요. 노트. 네. 노트를 어디 노트를 할 건지 선택을 해 주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그.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버노트에 대한 태그가 있으면 이 태그를 넣어주는 거죠. 에버노트, 뭐 제 이름, 그리고 여기 장소 이름,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이 태그로 해가지고 추가를 다 할 수가 있고요.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좀 추후에 검색할 때 찾기가 좀 더 쉬우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핸들을 해가지고 해줄 수가 있는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번째 힌트처럼 되어 있는 거는 첨부 파일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첨부 파일도 사진, 오디오, 비디오 파일까지 다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고요. 사진, 오디오, 비디오 파일까지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미 사진을 이제 직접 찍을 수가 있으세요.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은 미팅할 내용을 또 그 증거를 남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 사진을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사진을 갤러리에서 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찍죠. 사진 찍으면 그냥 또 이렇게 찍으면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면 이 부분이 이제 저장이 됐죠.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사진을 글을 쓰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그 글에다가 첨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첨부가 됐죠. 위에 보시면 첨부가 하나 됐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하트 표시에다가 플러스 표시 있잖아요. 여기 아까 스케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되돌아가게 하고 뭐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지나 이런 거를 불러가지고 스케치 해가지고 요 부분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고 뭐 이런 화살표 쓸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포스터도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숫자도 이게 나는 안 쓰긴 해요. 아, 이거 뭐 박스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연필을 먼저 찍으셔야 되는 거죠? 네, 연필 찍고서 그 밑에 보시면 연필부터 해서 박스까지 있으시잖아요. 이거 이거 하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깔려 있으시네요. 스케치 안 깔아서 그런가? 네, 안 깔려 있으시죠. 저 요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은 요거는 컬러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빨간색도 다른 컬러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노트 기능을 좀 하는 거죠. 네. 갤럭시 노트 기능을 세 가지 글씨 써서 저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쓰면은 깨짐이 거의 없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치지 않고 쓰더라고요. 네. 글 써놓고 저걸로 줄 붙고 저것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게 다 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페이스 저 뭐냐 에버노트에 바로 갑니다. 이 내용이. 다시 이렇게 왔겠죠. 옛날에 했어요. 했어요. 요 빨간 그 표시 있는 건 녹화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칼라. 칼라. 칼라는 아, 칼라.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다 하시고 맨 위에 그 에버노트 그 버튼 눌러주시면 그 내용이 일로 쏙 들어오겠죠. 아, 그대로.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이걸 계속. 예.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 안 하시니까 이제 가면 또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자주 써먹어야 돼. 예, 자주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스프링 노트가 없어지면 에버노트를 이제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도 거의 필기나 그런 거 할 때 다 스프링 노트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에버노트로 바꿔야 되겠네요.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아, 이명박 대통령도, 발표만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신을 쌓고 와서 그러고 가대. 아, 또, 끝에다 밥 좀 해서. 제가 하나도 잘못 못하고, 좋은 거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잘해서 써왔는데, 써왔고 나오는 것도 요즘에 시비 들어오는데. 엄청 괜히 또 잘못된 같아요. 그 같아요. 기기 같아요. 가지고 있다가 어느 기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안 저는 될까 봐 작으니까. 종이를 갖다 놓죠. 안드로이드 하고 그럼 또 뭐 진짜 주먹들어가면서 이거 어떤 거마다 행복이겠죠? 이거 되신 거 아니에요? 운동은 왜 이렇게 안 돼? 다 되신 거 아니에요? 회원 저기만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 회원과 된 거라니까 교수님 아까 이런 거 계정 만들기 하셔서 했잖아요. 네모나 아니 이거 깔려 있는데 저기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요. 아니 내가 저거 몇 가지로 세탁하셨잖아요. 네 그거 누르시면 김현 여기서 지금 통신 좀 안 좋아요? 네 지금 저도 끊겼네요. 꺼내야 되는 거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아니고요. 여기 여기서 빠졌으니까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았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네. 네. 그 다음에 네.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싶단 말이 실제 아까 신문기사를 보자고 그러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살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색해서 아무거나를 내버려두고 네. 환선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앞쪽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자주 가는 그 페이지. 여기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갖다 가시면 되죠? 네, 거기서 스케치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갔는데. 네, 거기서 지금 어차피 안 뜨. 안 뜨니까. 갑자기 인터넷 스토어 좀 그렇죠. 한성대는 안 돼서 하나 찍었다니. 내가 아직은 나이가 먹었는데 상당히 있었지. 아니, 뭐 가진다고 뭐 나이 먹었으면 선생님께서 하지 말아야지. 아니, 저는 여기 길가에 쉽게 빵빵한데. 내가 또.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내 것이냐, 아니냐, 아니죠? 가지냐, 안 가지냐.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도 있거든. 거기서, 위에 거기 상대를 보면 클릭. 보고 있죠? 네, 예. 클릭하지, 왜 이렇게. 클릭. 아, 또. 기사 저장. 그럼 이제 로그인 하세요, 뭐. 아까 가입하신 거는 로그인이 안 돼서 로그인? 여기서 확인하려면 다시 에버노트 가서 가입하고요. 강생이 아이디가 네 맞으세요? 이거 좀 방금 그 엔드라이브 네 이거 좀 찍었어요. 얘하고 짜증나 엔드라이브에다가 안 빠지셨어요? 컴퓨터
로고 있는 각도로 매일 하면 매일 하면 면적을 안 들어가고 위에서 뼈 쓰시잖아요. 태그 만들고 중앙으로 만드시면 되죠. 그것도 태그 만들기? 저렇게 놓으면 내가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태그 만들기. 태그는 꼬리가 만드는 거예요. 한성주. 한성주 볼까? 네. 만들어 보면 뜻이 한성주. 그래야 나중에 찾기가 좀 쉬우시거든요. 근데 나는 현장을 가면 되는데. 네. 그리고 둘이 이렇게 기사 저장? 네. 기사만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 옆에 오른쪽에 그 부분이 있죠. 밑에. 기사 저장 옆쪽에 하셔도 돼요. 거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만 저장하실 건지 뭐 선택한 프레임만 뭐 선택을 하셔도 하실 건지 기사 저장하면 선택만 나가요? 기사 있는 양옆에 칼을 가운데 있는 걸 말하시잖아요. 선택한 거. 선택한 거, 선택한 거 무슨 뭐 한 번만 다른 의미가 또 있나? 되는 거고요. 기사라는 팬인데 그렇게 기사를 기사는 하나만 기사 저장했다, 그 다음에 했다. 그리고 엔터 네임. 기사 저장? 기사 저장 하셨잖아요. 저희는 뭐라고 하지? 프로그램이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보다가 텍스트 이만큼은 이만큼만 들어오면 그럼 선택 내용도 이거 하단 뜻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에버넌트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에버넌트 먼저 불러놔야 되고 이거 선택해놓고 에버넌트가 이쪽에 엔드라이브 있어요. 안 불러놓으면 상관없는 게요. 이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보는 화면이 조금 달라서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데서도 이만큼만 틀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저장하는 거는? 이건가? 그러면 이제 URL도 되고, 사진도 되고? 네, 예. 마음대로 갈 건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디다가 내가 저장해놓는 항상 이런 거를 저장하는 걸 에버넌트에 에버넌트 저장된 거 되겠지. 근데 현재 하는 거 중에 에버넌트가 제일 나아요? 삭제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럼 나는 맨날 복사해갖고요 한글 파일을 열어갖고요 한글 저기 열어 한글에다 붙여놓고 계속 그렇게 작업하거든 나중에 쓰고 그럴 때 그거를 아무렇게나 막 쓰는데 워치는 어디 가서 또 에버넌트만 접속하시면 그 색상은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글은 그 컴퓨터에 만든 사진 뭐 이제 뭐 다른 데 넣을 수 있으나 해라 이제 뭐 다른 클라우드에 뭐 드롭박스에 넣으나 뭐 했다 넣고 쓰면 돼 그렇죠 근데 에버노트에 비해서 예 단계가 한 단계 줄어들어요 에버노트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많이 보였잖아요 활용한 게 맞네 그거랑 그렇게 하시던 단계를 난 메모장만 써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처럼 하던 거 다 잊어버려도 되네 그럼 근데 여기 들어온 모든 것 다 들어가요? 뭐 저기 저 MS나 MS 여러 개를 선택 못해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서 그쵸 엔드랍에서까지 올 때 여러 개 선택 그냥 됐어 텍스트로 들어가 이걸 여기서 수시로 제작 안 돼 편집하는 것만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로 그치 예 그쵸 그쵸 EPC 단독에 뭐가 없잖아 들어가 그래서 뭐 날짜로 이렇게 날짜로 나오고 그때 하는 거 근데 이거 잘 안 눌러지는 거 왜 안 눌러지? 저장 걸려 선택을 여기서 선택을 하나밖에 흘러라고 그러나? 그래서 잠깐 안 눌러졌나? 아 통제를 해놨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정보에 관한 거 네 앨범 단위로는 찍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럼 이거 빨간 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이제 칼라 칼라 안 한 색상 바뀐 거 칼라 추가 이걸로 풀테네 들어갔고 여기서 우리 유튜브 설정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 쭉 나오는 게 제가 아까 설정해놓은 거 이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 폴더처럼. 예, 여기 유튜브 여기에서
네, 새 노트북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이 폴더를. 그만 지금 예수 씨는 맨날 이거 찾으세요? 새가 났더라고요. 뭐 무슨 작업인데 주로 에버노트 쓰네? 뭐 아까처럼 이거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쓰레기로 다 썼어요. 예, 예, 그렇죠. 하면서 이제 기사 같은 거 못 저기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겠다. 아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그 네, 스케치 네, 하시고 네, 나서 그 다음 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래서 스피커? 예, 녹화 그 녹음할 때 그냥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마이크? 지금 예. 네, 안녕하세요, 이준원입니다. 오늘 에버노트 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강의 내용이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좋지만 이 말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죠. 마이크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밑에 보면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 다 되시고 이거 클릭해주시면 이거 눌러주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떴죠. 네. 그리고 눌러주시면 보기라고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소리가.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 아, 목소리 참. 그냥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브 작성할 때 만들기 이거 만약에 네. 삭제하는 거 삭제하는 거는 이거 성공이에요. 선택하시죠. 선택 판단해야 된다고. 거기에 뭐 내용이 여러 가지만 더 만드셔도 돼요. 커머하고 여기 보면은 B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시체를 진하게 하는 거 있죠? 진하게 하는 거 진하게 맞나? 진하게 그럼 내가 보죠. 네, 이건 뭔 내용이다.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은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쓰겠죠. 기울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선을 그는 거고. U자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글에 그 밑에 라인을 거 가지고 좀 강조하게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 1, 2, 3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번호를. 번호? 네. 전체 페이지. 번호를 매길 수도 있고요. 점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는 그 체크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뭔가. 안 돌아가. 저게 까먹은 뭔가.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생기죠. 이렇게 계속 됩니다.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쭉쭉쭉 쓸 수가 있습니다. 에버노트를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끝나시면 여기 맨 밑에 완료라고 있죠. 완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바로 옆에 그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옆에 완료 옆에. 완료 옆에 이거야? 아, 그리고, 그거 그리고. 체크한 거 말고 이거. 이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지? 이거 하자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 방금. 우선 저장이 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택하신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제가 저장한 거 에버노트 그리고 글 쓰고 이준원 얼짱 하고 밑에 오디오 클릭해가지고 이 내용이 쏙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예. 또 재미난 게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웹에서 보시면 또 F5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쏙 들어가 있죠. 또 여기 맨 위에 에버노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앱간을 안 해. 그냥 바로 동기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아쉬운 점이 근데 여기 오디오는 크롬에서는 깨집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깨진다는 거. 뭐가? 오디오가요? 예, 오디오. 지금 제 목소리를 녹화시켜놓은 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요걸 한번 실행을 하면은 또 전체적으로 다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한데. 어, 어, 되네요. 어휴, 꺼야 되겠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에 키타임이 설치가 안 되어있었는데. 네, 그거 까시면 되네요. 가끔씩 그런 부분이 설치하실 때 깨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흐름에서는. 안 좋나? 안 좋은가요? 교재에서 우리 에버노트 해녀법 좀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이쁘면서 그러게. 에버노트 여기 들어가시면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옆에 화살표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노트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노트별로 싹 해서. 새 노트? 네. 새 노트북? 지금 제가 노트가 모든 노트부터 해서 이준호 노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또 노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름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노트도. 그거, 그러니까 오늘 하나의, 지금 하나하나 포스팅은 노트고, 그것이 노트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네. 이준원 노트, SNS 노트, 네. 뭐, 우유생형 노트,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 안에 이렇게 노트 필기 내용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그 탑 카테, 그니까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북을. 아, 그럼 새로토가 저기가 새로토 폴더라고 해도 되고. 네, 폴더라고. 네. 이 폴더 안에 내가 내용을 쭉쭉쭉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안 되냐, 이거. 바꾸세요. 계속 저기 모래시계만 보고 있어, 지금. 지금 바꿔야 될 사람 많아요. 저요? 그리고 저기하고. 뭘 바꿔요?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여기 가서 여기 가세요. 업하면. 아, 업하면 잘 되겠네. 누구지 말자. 여기 가서 업하면.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저기 졸도해 얘가.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어디 가서 바꿔요? 주세요, 제가. 어디 가서 바꿔요? 아, 저는 아직 이별부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보세요. 투지입니다, 투지. 투지 진짜 쓰고 있어요. 근데 요새 뭐 노트보다 한 단위 위에 것도 나왔대네. 갤럭시 3. 네. 갤럭시 3. 3. 도움은 가져야 되나? 예? 최소한 도움을 가져야 되나? 이건 지금 뭘로, 이건 충분히 해줘, 우리는. 네, 그죠. 아니, 선생님 무조건 가져가지고 해주세요. 걱정 안 해도 일단 노트북 이건 누구로서 안 되겠어. 아, 선생님 누구 앞에서 지금 무겁다 그러시면은. 제거 반밖에 안 되시면서 절반 딱 절반 어휴 정당해요. 나는 나이 먹었다며 그래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자, 일단 예전에 써놓은 게 있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 사업 전략의 꼭지들 다음에 쓸 컬럼이나 블로그의 소재 구성 내일 미팅에서 이야기할 내용의 메모 적극적인 책 읽기 흔적들을 모두 여기다 이제 작성하면 되는 건가 봐요. 에버노트에다가 갖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버노트에다 적어라. 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문서도요 여기다가 다 적어서 해놓으셔도 돼요. 저 프린트도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네, 노트북에서. 네, 다 검색이 또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예전에 했던 거 검색하면 또 검색이 다 되니까. 그게 좀 좋은 거죠. 우리가 그렇죠. 컴퓨터 같은 데 저장해 놓으시면 찾는 데 시간 다 보내잖아요. 이거 검색해도 된다. 한글이나 워드 굳이 안 쓰셔도 된다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네. 저렇게 해서 정리를 모든 파일 같은 것들 뭐 기본적으로 저기 양식에 맞춰서 착 넣어야 되는 거 아닌 이상에는 그냥 저렇게 메모하는 것들은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렇게 해놨네요. 나만의 생각 주머니부터 해서 이렇게. 네. 캡처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그런 거를 보관해 놓는 노트 구분 없이 저것도 이제 메일 가지고 보내고 뭐 하고 하잖아요. 여기도 일부러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간을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필 옆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화살표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링크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쇄까지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여기 없지 않았나요? 있었나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새로 기능 추가된 거. 네, 요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또 조금 있대요. 아까 좀 쉐어. 아, 이게 아이디별로 저 이게 노트를 만들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디를 바꾸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걸 돈 내고 쓰는 거는요, 좀 기능이 또 좀 더 좋은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프리미엄 부분 있어요. 더보기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기능이 죄송합니다 하네요. 기능이 죄송합니다. 네. 이상하네. 이 프리미엄인데 일단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들어가시면은 서비스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 대용량 업로드 부분 이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문이나 문제에 대한 뭐 지문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노트로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파일하고 노트 크기 증가할 수가 있고 신속하게 인식하고 I made a good success. 그리고 핀까지 잡을 수가 있네요. 진짜요? 암호 입력하는 거. 네. 그리고 광고 숨길 수 있고. 보시면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능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팟캐스트도 되네요. 에버노트 가지고 동영상도 올리고 뭐 네? 방송도 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네. 네, 뭐 되게 많네요. 네, 저 대용량 업로드 이런 것도 되잖아요. 네. 저러면 이제 돈을 내면은 되는 거고 광고 숨기기는 뭐 이렇게 스캔 받은 거 PDF로도 되고 그걸 또 뭐 PDF로 저장이 된 거를 메일 보내거나 뭐 이렇게 공유하거나 애가 또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왔네요. 네. 매일 1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한 거네요. 매달 근데 바로 페이스북이나 매달 1기가 네? 그리고 좀 빠르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US달러, 5달러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 US달러 45? 네, 45. 그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가 날리셔도 되고요. 한 5만원 내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좀 추가가 됩니다. US달러 5, 5달러가 5만원이에요? 아니, 아니죠. 45달러라고 했으니까. 아, 저기 1년에?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5달러니까 예, 한 달에 5달러니까 6천원 정도 최대값이 1년에 1년에 45달러니까 한 5만원 잡으면 한 5만원 정도 잡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많이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가격은 저렴한 5만원만 가게 됐던 것 같거든요. 저렇게 된 거면 조금 네, 내린 것 같아요. 네, 2009년도에 에버노트 시작에는 한 번도 안 썼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시작은 하셨었어요? 네, 그때 가입은 해놓고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렁크라고 있거든요. 맨 위에 좌측에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새로운 소식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내용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거는 뭐 무료로 쓰는 거야? 트렁크 그리고 이제 소식들 또 이제 이런 에버노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링크를 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버노트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아까 앱 같은 거 기본적으로 세 개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키트부터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예, 앱 가면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글을 올려놨는데 그리고 앱하고 여기도 이런 부분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 이거는 다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무료. 간단히 한 5분이면 이게 서류 스캔까지도 되네요. 근데 예전에 처음 배울 때는 2시간 했는데도 모자랐던 것 같은데. 아까 거기서 가입하고 야, 그래서 가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금은 가입이 돼 있으시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여기 스캐너 기능도 있네요. 네, 네.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곧장 스캔이 되는가 보죠. 아,
예. 스캐너를 뜬 거를 네, 스캔 뜬 거를 스캔을 뜬 거를 스캐너 저기 한 거를 휴대폰을 받았는데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요즘, 요즘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그게 있어요. 캠 스캐너라고 캠 스캐너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예. 이거하고 연동이 돼요. 링크를 걸어놓으시면 아, 네. 그래도 캠 스캐너도 있더라고요. 도큐먼트 스캐너고요. 여기 도큐먼트도 네. 있고요. 여기 네. 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모바일 보시면 여기 보면 캔 스캐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연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게 지금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많네요. 에버노트에다가도 저기 하시게 저장하시겠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에버노트 보내기냐 뭐 이런 거 네.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SNS 앱하고도 네, 공유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좋아졌다는 거죠. 네. 많이. 진짜 성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네. 네. 많이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은 많이 재밌고 다양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 그 공유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수용화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앱을 사용하시면 그런 거를 저장하는 공간이 이제 다 에버노트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드웨어도 이런 장비를 이용하면 다 이 안에서도 바로 뭐 공유할 수 있는 뭐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장비도. 무엇보다도 에버노트 한글 지원이 지금 한글 지원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네,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거 앱도 한글전이 그렇게 마땅히 잘 되질 않아가지고요. 일부만 보이고 그랬어요. 네. 블로그도 있네요. 블로그 가셔서 네. 좀 그럼. 자료도 좀 보시고요. 네. 그거 에버노트 블로그에 뭐예요? 네, 에버노트 블로그. 네.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블로그 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요 지금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요 설명이 쭉 들어가 있네요. 기록하는 거 관련 다 있네요.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매킨토시에서도 하는 방법 뭐 이게 많이 올라가 있네요. 이거 보면은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네. 에버노트 본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용을 대상으로 저걸 좀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런칭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 그런 거죠. 몇몇 사람이 네, 이 에버노트를 잘 사용하는 몇몇 사람한테 좋겠네요. 네. 그 주부서는 마음대로 써, 데모 보자는 마음대로 써봐라. 뭐가 문제 있냐?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었네요. 현재 별로 안 됐습니다. 진짜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연습을 하고 준비한다는 걸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6개월, 7개월쯤 지났으니까 그동안 좀 많이 발전되겠죠. 에버로 코리아까지 생기고 네, 런칭을 해가지고 한글이 좀 편해졌죠. 좋네요. 그거 블로그 보면 내용 많겠네요. 네, 진짜 많습니다. 지금 포스케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네, 그냥 들어오시고 같이 우리 저기 공유해서 저거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같이 이제 내용들을 같이 저장하는 거죠. 이거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좋아요 하나 누르고 트윗 한번 날라주고. 저것도 저기처럼 뭐 좋아요 기능이죠. 페이스북처럼. 대상자가 누구 앞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부 이제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 저 음식들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음식 사진에다가 추억도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사진만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하고 에버노트 이거 연관을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식사를 했다. 네, 어디서 누가 식사를 했고 맛은 어땠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그것도 나중에 포스팅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오디오까지도 지금 네. 다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저 푸드가 약간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디지털로 보이세요? 안드로이드. 이걸 이제 모아놓는 거네요. 푸드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두는 개념으로 깔아볼게요. 제가 한번 써봐야지. 따라가면 처음에를 쉽지 않잖아. 쓰는 게. 네. 그러니까 더 버거리는 거 아니야? 이제 보면 제일 한 입. 여기서 바로 트레이 날려도 나는. 네. 여기서 바로 그냥 하시면 되죠. 그때 내가 만든 사진을 가지고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화면이 어디서 나오죠? 지금 에버노트에 블로그 들어왔어요. 블로그 들어왔어요. 에버노트에 블로그? 네, 에버노트 블로그 있어요. 글쎄요? 네. 봐봐,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버노트. 아, 진짜 맞습니다. 책도 있네요. 사용 에버노트 사용 가이드 책도 있네요. 에버노트 라이트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요즘, 정가 13,000원이네요. 요즘엔 다 찾으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맞아, 그것도 어떤 사람도 이런 거 책을 사서 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보면 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요 내용 정리가 다 책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치. 안에서 그렇지. 네. 책에 이렇게 여기가 아르헨티나도 다 있네. 여기 보면 여기 또 다 정리돼요. 유튜브도 지금 다 올라와 있네요. 조회수가 언제 이렇게 되나? 트렁크 가시면 여기 블로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여기 에버노트 가시면 이제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 하셨다 하고 하시면 작진 상단에 보시면 트렁크라고 있어요. 트렁크. 작단에. 트렁크. 트렁크. 네, 트렁크. 있습니다. 트렁크. 작진 상단에 트렁크. 그거 클릭. 클릭하시면 상단에 가운데 보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블로그를 클릭해 주시면 에버노트 글자가 여기 딱 나옵니다. 그 위에 뭐 트렁크. 트렁크. 네. 트렁크. 네. 그중에 가운데 상단 위에 가운데 블로그. 아, 네. 거기에 보시면요. 블로그 들어가기 전에 상단에 제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 있대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그 리스트가 또 아, 쭉 나오네요. 가장 이게. 많이 쓰는 그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능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어 써야 되겠다. 그런 거 쓰시나요? 네, 좋으시죠? 근데 처음 기본으로 이렇게 네. 근데 첫자로 에버노트 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죠. 이거 내가 카스도 읽을 수 있잖아. 네, 여기서 넣으셔도 돼요. 네. 아니면 휴대폰으로. 엄마들한테도 먹히고 돼요. 네, 저 ADHD. 안 쓰니까 그런가? 저희 이전에 이 피터를 깔았는데 마땅하긴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 썼거든요. 여기 한글로 이제 표시가 제대로 잘 됐네. 강의도 잘 되어있고. 처음엔 영문이었고 돌다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로그인 저거 화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 로그인 됐죠? 로그인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업데이트 안 하셔서 그래요. 뭐? 에버노트 업데이트 지금 안 돼 있으셔서. 업데이트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깔아있는데? 깔아있는데 업데이트 안 하세요. 여기 업데이트도 떴죠? 네, 그 업데이트 안 해서 여기 안에 보면 에버노트도 업데이트가 돼야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되시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신 거죠. 여기 또 에버노트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업데이트 다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지 인터넷이 빨라요. 그리고 다 누르면 이제 46개나? 네. 지금 46개나 안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그래서 뭐 앱 같은 거 썼을 때 들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클릭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전 버전이죠. 어쩌면 46개면 가셔야죠. 집에 가서 실업이 나거든요. 이거 전체 다 한꺼번에 동시에 가네? 예, 우리 오늘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고생들 예. 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워낙 잘하셔가지고 금방 끝났네요.